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또 활기차게 한번 시작해볼까요? 화이팅 하면서 박수 치면서. 우후! 자, 나는 할 수 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기도 하고요. 쿼드러블 위칭데이입니다. 주식 선물 옵션까지 다 만기일이거든요. 자, 오늘 변동성 상당히 심할 수 있는 시장이다. 미리 그렇게 생각해 놓으시고요. 자, 전일 해외시장부터 한번 체크해보죠. 전일 미국 0.17% 하락, 나스닥 0.38% 하락, 반도체지수 2.33% 제법 큰 폭 하락. 자, 독일, 영국, 프랑스 다 조금씩 하락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뉴스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 우려, 조금 올라가면 완화, 조금 내리면 우려. 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냥 스트레이트로 올랐으니까, 한 6, 7일 스트레이트로 올랐으니까 좀 조정받는다. 그게 정답이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자, 조정을 받았으나 코스피도 보시면 60일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적당히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죠? 일단 양호한 상황이고요. 자, 나스닥은 조금 60일 깨면서 밑으로 쳐졌으니까 다우존스보단 조금 상황이 좋지 않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일 기술주, 반도체, 그 다음에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정유주, 그 다음에 시장 불안한 상황으로 인해서 금융주들이 조금 하락했습니다. 제약, 헬스케어만 좀 방어해주는 상황,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가가 좋지 않아요. 자, 독일도 뭐 적당한 선에서 스톱했기 때문에 무리 없고요. 여기 보시면 피보나치인데 하락하는 폭이 어느 정도 반등하면 좋다? 618 이상 반등하면 좋은데 618 권역이 60일 권입니다. 그러니까 다우존스는 60일 정도 지지하면 별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강한 반등 넣으면 별이 90입니다. 자, 나스닥은 60일 돌파 이후에 60일선, 자, 공이 60일선 지지한지 여부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오늘 이제 만기일인데요. 전일 약간 하락 마감했습니다. 0.18% 하락. 미국이 좀 처지니까 같이 하락했는데요. 자, 오늘 어떻게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 내 마녀가 어떻게 댄스를 추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적당히 쿵짝짝 쿵짝짝 왈츠 정도만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EDM으로 추면 안 돼요. 빠바바바바바. 그렇게 추면 안 돼요. 아, 그럼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죠? 아, 이거 실패. 별로 안 좋았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현재 다우존스 선물 0.15% 상승 출발. 나스닥 선물 0.24% 상승 출발. 양호. 자, 시장이 조금 흔들흔들 하는 상황을 보이니까 안전자산인 금 선물 조금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조금 반등이 아니라 추세 안으로 다시 회귀했어요. 여기서 적당히 머무르다가 올라가는지 아니면 주식시장이 다시 화랑을 찾으면서 조금 처져버리는지 여부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5일이 닥터케이 어저께 5승 했는데요. 자, 한 50% 이상 지금 수익 나고 있습니다. 5일밖에 안 했는데, 그죠? 50% 수익이에요. 자, 크루드 오일 전일 낙폭 제법 심했습니다. 4% 가까이 빠졌거든요. 자, 그래서 유가가 또 밑으로 너무 많이 처지면 정유주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크게 좋진 않다.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먼저 중요 이슈부터 한번 짚어가자면요.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습니다. 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한테 친소받았다 이런 소식 때문에 경협주들이 들썩들썩 하고요. 그러나 6월 12일이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들 만난 1주기 되는 날입니다. 전일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했습니다. 상당히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서두르진 않겠다 하면서 단서를 쭉 자꾸 답니다. 그 부분이 남북 경협에는 어떻게 호재로 작용하려다가 또 많은지는 몰라도 전일 조금 강하게 오르다가 조금 단기 차익 실현 물량 좀 놓은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시장에서 전망도 그렇고 남북 경협이라기보다 북미 간에 시간은 말 그대로 좀 걸릴 수 있으나 파토날 확률보다는 잘 마무리될 가능성이 트럼프 자신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이루어질 가능성 높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시장의 대부분 컨센서스는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이슈. 금통위 어저께 했고요. 이주열 한국 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 발언 어느 정도 시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자 우리 5월달에 6월 4일날 발표한 이전에 발표한 GDP 성장률 마이너스 0.3% 나올 것이다 했는데 그것이 마이너스 0.4로 더 떨어져 발표됐고요. 그 다음날 5일에는 4월달 경상수지가 7년 만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저께 닥터K가 방송했습니다. 닥터K는 이거 주식 기초 강의도 그때 시의 적절하게 방송을 많이 하거든요. 요새 금리에 대한 부분이 이슈니까 금리와 주가가의 관계해서 주식 기초 강의 187회 방송해놨으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금리와 주가는 반비례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금리, 미국에서 인하 조짐 보이니까 갑자기 급등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가능성 언급하고 있으니까 추가 하락하기보다는 상승 좀 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크게 밀리지만 않고 적당히만 좀 끝나줬으면 좋겠어요. 많이 밀리면 곤란합니다. 많이 밀리면 곤란하고 여러가지 정황상 크게 밀리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데요. 내 마녀가 춤을 추니까 어떻게 될지 한번 잘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자, 시장 체크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5일선 강하게 돌파했고 코스피 코스닥보다 이번주에는 코스피가 나을 거다 말씀드렸고 수급이 코스피 쪽으로 훨씬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도 이틀 들어왔고요.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시장 판단이 참 중요합니다. 그에 비해서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좋을 거다 그랬고 코스닥은 수급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 대거 쌍끌이 매도 하루 좀 들어와주고 전일도 쌍끌이 매도 나왔기 때문에 닥터K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를 훨씬 좋게 생각한다는 것도 일주일 내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코스피 코스닥 코스닥은 5일선 막 훼손하는 것 같은데요. 밑으로 세게 밀리면 안 돼요. 밀릴 가능성도 상당히 좀 있습니다. 코스피는 여기 5일선 권역인 2097 그냥 간단하게 2100 지키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여기 위에 저번에 깨지면 안되는 지지권역 깨진 2125 라인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강하게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시리님 어떻게 해야 된다? 당연히 여기 위를 강하게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와야 되는데 세율 I love you I really missing you. Yeah, yo. 아유, 세율 자주 보자. 응? 아유 반갑네. 기영님도 반갑고요. 시리님도 반갑습니다. 세상만사님도 반갑고. 야 몰래 숨어서 보기 왜 봐? 응? 오빠 그런 사람 아니야. 응? 순정을 갖고 있는 남자야. 응? 그러니까 자주 보자. 잘 지냈지? 반갑네. 오늘 올라갈 것 같은데? 아유, 그리고 오늘 이후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편입되는 종목, 그 다음에 퇴출되는 종목들 있습니다. 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죠? 팔 못 굴기는 굴면 되지. 그죠? 그렇게 오늘 잘 챙겨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른 분들도 혹시 채팅방 나갔다고 우리 인연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세월아 들어오고 싶으면 다시 들어와. 농담 아니야. 정말이다.
너 비밀번호 알잖아. 띠리리리리리 영구 어 있잖아. 그지? 그거 누르고 들어와. 괜찮아. 알겠지? 와서 같이 공부하고 하면 되는 거지. 주식 안 해도 상관없어. 공부잖아, 그것도. 알았지? 자, 그렇구요. 오늘 코스피 200, 그 다음에 코스닥 150, 코스닥 150, 편출입 되는 종목들 한번 잘 주시해봐라. 자, 닥터케이 요새 필 받았어요. 오늘 기아차 어저께 사 그랬는데, 이거 올라오면 거품 문다 그랬습니다. 올라가려고 폼딱 잡고 있는데, 일단. 그죠? 퍼펙트예요, 요새. 삼성중공업 사하니까 바로 올라가고요. LG전자 사하 그러니까 바로 올라갑니다. 요새 미쳤어요, 닥터K가. 그죠? 삼지전자 사악하면 막 30%씩 올라갑니다. 슈프리마 사악하면 30%씩 올라가요. 대림산업 사악하니까 막 날라댕깁니다. 막 말도 다 못하겠어. 너무 많아가지고. 현대차 막 올라가고, 그죠? 경농 사하니까 올라갑니다, 그냥.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은 뭐다? 순환매를 잘 포착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자금이 몰릴 수 있을 만한 그 매수 포인트를 잘 찾고 있다는 자화자찬을 좀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칭찬 별로 안 해주니까 나라도 해야지. 그죠? 좋아요 좀 눌렀습니까? 방송 보시고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자, 포트폴리오 챙겨갑니다. 현대모비스. 자, 현대차 실컷 챙겨 먹고 손가락 빨면 안 되니까 현대모비스 샷 그러면서 바로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기관이 관심 있고, 자동차 부품, 충분히 상단까지 갈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모비스 독보적이에요. 닥터K는 운수 업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닥터K, 찌질한 남자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 그러던데, 뭐, 그죠? 아닙니다. 아침부터 다른 소리 하기 싫어요. 자, 그래서 현대모비스, 그죠? 현대차의 부품 독점적으로 거의 많은 부분, 우리 현대모비스에 사옵니다. 직접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독점, 반독점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 돌았으면 갈수 있다. 자동차 가는데 못갈 이유 하나도 없어요. 셀트리온 18만 3천원에서 사하고 난 이후에 팔아라 소리 아직 잘안 했어요. 자, 아직도 홀딩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매매 가능한 분은 20만 2천원 깨지면 살짝 던졌다가 여기 20만 초반에서 다시 사놓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못하겠다 하면 19만 8천원 정도 깨질 때까지 홀딩 의견. 기관 외국인 미친 듯이 쌍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허니 거거이야. 어우, 반가 반가. 그지? 반가 반가. 오늘 또 보고 싶은 사람들 많이 들어오는 게 좋네. 그지? 자, 경로. 전이 팔아먹고 다시 사놓고, 저 반등 나오면 별 무리 없고요. 어저께 기관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LG생활건강 도가네. 자, 삼성중공업 전일 약2% 정도 상승했고요. 갑자기 조선주가 들썩거려요. 닥터케이 사딱 하고 난 이후에 기아차 이거 올라가면 거품 문다 그랬습니다. 자, 한번 지켜볼게요. 시장 출발합니다. 자, LG전자는 청산했어요. 호텔신라, 우리 홍님 다 청산했고, 홍콩에 지금 계신데, 홍콩이 시위를 한다는데, 뭐잘 계신가 모르겠어요. 무사 귀환하시기를. 홍콩 저번에 갔을 때, 태연 만났습니다, 태연. 와, 팬들한테 쌓여가지고, 그때 넘어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바로 옆에 딱 있었습니다, 태연. 내가 바보 같아서 사랑한다 하지도 못한 나나나 만약에 만약에 세율이 다시 온다면 네가 다시 온다면 내가 노래 한곡 불러주지. 아이고 혼자 업돼가지고요. 기쁘게 즐겁게 하는 거예요. 오승무패에다가 요즘 잘어
뭡니까? 추천주 잘 가고 하는데 뭐 안 좋을 거 뭐 있습니까? 그죠? 웃으면 복이 옵니다. 좋아야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복이 온다고요. 자, 신한지주 갖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그 다음에 휠러코리아 사라 그랬어요. 올라가네요. 신한지주 휠러코리아 올라갑니다. 휠러코리아 아프리카 TV하고 똑같이 생겼다 그랬어요. 차트가 신한지주 원래 금융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모양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공인인증서 이제 폐지하면서 고객들 좀 유치하려는 조짐 보이기 때문에 일단 차트 모양 보고 들어갔어요. 좀 시원쳤네 시장이, 그죠? 일단 코스닥 약보합 출발했습니다. 아, 코스피. 자, 일단 종목부터 한번 체크하고요. 셀트리온 일단 홀딩. 아까 말씀드렸어요. 삼성 중국 간에 예야. I'm Dr. K야. 조선주 갑자기 사하고 난 다음부터 올라갑니다. 기아차 보합이에요. 이거 올라가면 거품 묶여요. 경농 막 그만. 경농 좀 더 버팁니다. 많이 챙겨 먹었어요. 사고 팔고 하면서. LG생활건강 홀딩. 필라코리아 1% 이상 상승. 신한지주 0.3 마이너스. 양호 일단 다 홀딩. 포트폴리오 한번 체크했고요. 전부 홀딩. 던질 거 없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2.5% 이상 가고 있어요. 전일 것까지 합했습니다.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부터. 죽이는 거 아닙니까? I'm Dr. K야. 방송 시작하자마자 싫어요 하나 꼽았던데 뭐가 그래 싫은데, 사악하면 다 날라댕기고 무료로 이렇게 친절하게 아는 거 전부 다 알려주는데 그래도 싫으냐? 그럼 네 입맛에 맞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다 그렇게 딱 생각하면 돼. 네 입맛에 맞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자,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일단 외국인 선물 1736계약으로 상승은 아니고요. 일단 매수 쪽으로 들어왔는데 현재는 아리까리입니다. 밑으로 처지면 좀 곤란합니다. 전일 저점 안 깨고 위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도 약간 페이크가 나올 수 있거든요. 뭔가 미국의 전일 좀 빠졌어요. 그러면 별 생각 없는 선물 옵션 트레이더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야 그래 좀 오를 만큼 올랐고 그지? 한번 휘청하면 빠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지배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 살짝 깨는 척 하다 딱 들어올리면서 그때 개인 선물이 매도세 계속 확대되고 풋 옵션이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 위로 갑니다. 닥터케인은 20년 동안 봤기 때문에 그러한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외국인이 그냥 작정하고 위로 쭉 땡기죠. 그러면 위로 갑니다. 딱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 세율이가 오니까 분위기 확 싸네. 야, 참. 어둠의 자식들. 아이고 참. 야. 셀트리온 팔아라 소리 안 했습니다. 분명히 셀트리온 더 가고 있어요. 18만 3천원에서 사 그랬는데 지금 2만 2천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10몇 프로입니까? 12% 이상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19만 2천원 이탈할 때 던져라 그랬고요. 그래, 바이바이. 삼성중공업 더 가네. 예야우.
기아차 갈라고 폼 잡고 있어요 지금. 이거 오늘 이거 만약에 상승 많이 하면 저는 미칠 것 같아요. 너무 퍼펙트니까 정말입니다. 말한 거 전부 다 올라갔어요 지금. 자, 휠라 코리아도 사라 그랬어. 올라갑니다. 그죠? 자, 차차차님 계시죠? 현대차, 어저께 기아차 전략 드린 대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현대차 살짝 밀리죠? 현대차 살짝 밀리잖아요? 끊어 나가세요. 절반 이상 끊으세요. 현대차 절반 이상 끊어. 그리고 더 처지죠? 다 끊어버려요. 그리고 밑에 딱 오면 다시 사놓으세요. 차차차 차차차 잊자 잊자 모든 것을 잊어버리자 울지 말고 그냥 그렇게 차차차 끊어야 될 때 왔어요. 기아차 더 홀딩 더 홀딩. 자 그러면 현대차 팔았는데 아쉽죠? 기아차 실어버려. 팔아먹은 거 기아차 실어버려. 그리고 기아차는 여기 20일 깨지면 본인이 좀 높게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조금 줄여 나가세요. 아니면 마지노선 여기 39,000원, 4만원대 깨지면 던지겠다 생각했으면 기아차 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생각해요. 현대차 던져먹고 현대차 눌릴 때까지 손가락 빨면 안 돼. 좀 그러니까 기아차에 실어버리세요. 알아들었다. 1번 눌러 예야. 현대차만 5년 봐왔다 그랬죠. 닥터케이 현대차 리딩하는 거 보고 믿음이 간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시는 분한테는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기아차 갈라고 폼 잡고 있어. 현대차 던지고 기아차 사라 그랬습니다. 기아차 지금이라도 살수 있어. 샷! 야, 셀트리온 잘 갑니다. 양호. 자, 현대모비스는 단타 할줄 아는 사람은 적당히 끊고 다시 사놓고, 적당히 끊고 다시 사놓고,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기영님이 그렇게 하고 있죠. 지저분하게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쭉쭉 들고 가기보다는 그렇게 할줄 아는 사람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우리 나머지 분들은 물론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서 할줄 아는 사람 그렇게 하라고는 제시했습니다. 들고 가야 돼. 쉽게 말하면 적당히 끊어먹고 적당히 다시 사놓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오늘 만기일이라서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월물로 사놓는다 라고 한게 삼성중공업이었죠.
퍼펙트 3% 이상 갑니다 그냥. 필라 코리아 그죠? 어저께 4 그랬습니다. 올라갑니다. 2% 여기 밑에서 4 그랬으니까 그죠? 신한지주 이거 올라가면 플러스고요. 기아차 갈라고 폼 잡고 있어. 아 진짜 미치겠어. 사칸거 칸거하면 경상도입니까? 경롱이 조금 처지네. 아 남북경협이 좀 처지네요. 이거 조금 더 들고 갑니다. 좀 더 들고 가고 아 나중에 다른 거 정리한 거 조금 보고 여기 정도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적당히 빠져나오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자 그거 싫으면 잠깐 던지고 다시 밑에서 받아 넣어도 돼요. 야, 근데 남북경협 좀 안 좋은데 조금 욕심냈어. 여기서 그냥 끊고 여기서 추가 하이사 뭐 그건 어차피 승부라는 거는 여기서 올라가면 성공이고요 내려가면 실패니까 인정합니다. 그죠? 절반 매도입니다. 절반 매도 미련 부리면서 다 안 들고 있다 이겁니다. 더 처지면 절반 일단 갖고 있다가 여기서 적당히 다시 매수하든지 아니면 다 던져내고 나중에 여기서 지지권에서 다시 사놓든지 하겠습니다. 경롱은 절반 던지세요. 자 포트폴리오 수급 상황 한번 체크해 볼게요. 현대모비스 자 비스비스 셀트리온 외국계 들어오고 있고요. 경롱 좀 빠지네요. 자 LG생활건강 비슷비슷 자 삼성중공업 외국계 많이 들어와요. 기관 외국인 전일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이거 추가 상승중 기아차 갈라고 폼 잡고 있고 신한지주 뭐 그만 그죠? 필라코리아 2.2% 갑니다. 야, 그죠?
욕심 조금 부린 경롱은 좀 처지네요. 먹을 만큼 좀 먹었어요, 그래도. 좀 토해냈네. 필라 코리아, 갑니다. 야. 그죠? 자, 조선주하고 기아차하고 간거 별로 없기 때문에 요거 쉬러 가야 됩니다. 현대모비스는 이제 더 이상 안 싫습니다. 좀 많이 싫었어요. 완전 주력이에요. 이게 가야 돼, 근데 현대모비스. 그것도 그렇고 셀트리온 잘 가네, 그죠? 경롱,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야, 휠라 코리아 이런 거, 사 그랬는데 산 사람 있습니까? 3% 날라가요. 야, 참. 모양이 딱 됐거든. 어떻게 됐다? 이거 보세요. 20일 위로 딱 돌팔로 폼 잡고 있잖아. 어저께 방송에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 뜨면 사 그랬습니다. 산 사람 있을까? 방송 메모 잘 해놓고 했으면 사자마자 3%. 오케이? 어저께 방송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만약에 사 했는데 못 샀다. 내일 아침 방송, 아침 장딱 열고 올라타면 바로 사 그랬습니다. 분명히. 방송 돌려보십시오.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자, 혼자 하시기 힘드시다. 요새 닥터케이 날라댕겨요. 지나간 방송 일주일치만 한번 돌려보십시오. 저는 생방송 다 녹화되어 있습니다. 사 했는 것다 올라갔습니다. 전부 다. 그죠? 열몇 개다 올라갔어요. 혼자 하기 힘드시면 닥터케이와 함께 하시죠. 유료 회원 모집 방송 안내에 있으니까 보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실시간 보시는 분 21분밖에 안 계세요. 이야,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 자동차 부품도 나쁘지 않고, 2차 전지 나쁘지 않고, 수소차. 오늘 자동차 쪽으로 괜찮아요. 자동차가 괜찮다 그랬습니다. 자동차 5G 핸드폰 부품 괜찮다 했는데, 야,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지금 비교적 고점 보이니까, 지금 5G는 좀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운 종목들 많아요. 조심하셔야 되고, 새롭게 이제 조선주가 살짝 꿈틀거리고 있다. 조선주가. 그 다음에 자동차 뭐 보합권인데, 자동차, 조선, 이런 거잘 봐야 된다. 자, 하이닉스 쉬운 차는이니까 던졌다 그랬습니다. 차익 실현했다 그랬어요. 빠집니다. 말안 듣고. 헝기야! 헝기야, 들고 있냐? 어떻게 하고 있냐? 응? 오늘 방송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응? 이거, 별로다 했다, 잉? 응. 자, 화장품, 면세점 개통으로 살짝 돌아서려고 폼 잡고 있는데, 오늘 좀 시원찮네요, 그죠?
코스피 마이너스 0.26% 하락 중입니다. 코스닥은 0.19% 상승. 게임주 조금 괜찮고. 아니, 괜찮다 해봤자 이거 별로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저도 쭉 둘러봐도 크게 괜찮아 보이는 권역 잘 없습니다. 여기 있는 종목군들, 관심 종목군들, 추가 종목들, 여기는 위에 올라가 있다. 그럼 뭐 때문에 넣어놓은 줄 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약간 조정 받으면 그때 들어가려고 다 뽑아놓은 거예요. 꼭대기 있는 거 따라가면 안 돼요. 대개 꼭대기 있는 거 넣어놓지도 않았습니다만 한 며칠 조정 받을 것들, 그 다음에 괜찮은 것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위에 상단에 있는 거 잘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 어저께 주심화 하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죠? 밑으로 처지네요. 하면 안 돼요. 지금 현재 보고만 있는 겁니다. 썩 괜찮은 게 없어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남북 경협이 좀 깨지고 있어. 야, 트럼프가 급하게 할 거 없다 그 이야기 하나 때문에 그런 겁니까? 위닉스 올라가네. 그죠? 손실 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거 끊었어요. 비실비실해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거 공기청정기 정도 하나 들고 있을 필요 있어. 그 나머지, 파란 걸로 삼성중공업, LG전자 이런 데 들어갔으니까 아쉬울 건 없습니다. 그죠? 시장이 여기 저점 깨면 안 돼. 2100 깨면 안 돼요. 코스닥은 살짝 반등 나오고 있고 코스피가 지금 여기 밑에 와장창 깨지면 안 되는데. 개인이 콜옵션 12억 사고 있고 일단 선물 외국인이 2300계약 이상 지금 사주고 있는데 외국인이 현물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네요. 자, IT 전기전자 쪽으로 지금 매도세 좀 넣으면서 시장 하락 좀 하고 있고요. 자, 자동차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 조선주도 양호한 편이고 건설주가 살짝 오늘 강보합 정도선. 나머지 별 사항이 없어요. 그죠? 자, 필라코리아가 이렇게 아프리카 TV처럼 이렇게 고점 부위에서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있다. 여기 박스권 상단 갈 수 있다 해서 추천. 필라코리아 위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위로 상단까지 노릴 수 있어요. 87,000원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 양호 121도 그냥 다이렉트로 뚫으려는 시도. 양호 던질 필요 없어요. 20만 3천원 밑으로 깨지기 전까지 홀딩. 익절라인 올려갑니다. 20만 3천원 깨지기 전까지 홀딩. 시리님 아시겠죠? 들고 있죠? 20만 3천원 깨지기 전까지 홀딩입니다. 쭉쭉쭉 잘 끌고 가야 돼. 그래야만 잘할 수 있습니다.
점점 암호화되고 있어. 203 익절라인 상향. 그럼 다 알아듣지 뭐. 그럼 못 알아듣겠습니까? 그죠? 우리 셀트리온 거의 다 들고 있거든. 셀트리온, 그죠? 물량 늘리기 작전 할 테니까, 프로젝트 할 테니까 오시라 했는데, 그죠? 시원찮습니까? 저는 안 시원찮은데. 여기 깨지면 던지라 했고, 던지내고 난 다음에 여기 더 밑에서 잡아서 여기까지 올라가게 끌고 가고 있는데, 야, 진가를 너무 몰라주시는 것 같아, 사람들이. 많이 아쉽습니다. 인기가 좀 없네요. 저 방송한 지 2년 6개월 돼 가는데요. 한 번도 자극적인 문구 쓴 적 없습니다. 저도 할 수 있어요. 못해서 못할 것 같아요. 대박 기법 전수. 사자마자 30% 이거 맨날 없는 이야기도 아니니까 맨날, 그죠? 대문에다 써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오시자마자 바로 30% 안겨드립니다. 이런 거 저도 현혹시키려면 할 수 있어요. 안 합니다. 그런데, 그죠? 그렇게 해서 될 일 아니거든요. 자, 셀트리온 잘 갑니다. 양호 홀딩, 그죠? 기아차 샀어요. 차차차 차차차 이차 이차 오늘만은 잊어버리자. 아까 부를 때 왜 대답 안 했어요? 자, 이거 매도 포인트입니다. 그죠? 어저께 던지야 더 잘하는 건데 뭐 비슷비슷한 권역이니까 아쉬워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가 위로 올라간다 아쉬워할 거 없어요. 근데 단가가 본인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까먹었는데, 그죠? 내려오면 사는다 생각하고, 그 대신에 기아차가 단가가 좀 위했던 거는 그건 기억나는데, 여기서 좀 처질 수도 있는데, 만약 위로 한번 올라가면, 그죠? 나중에 매출 올라갈 때 전고점 인근에서 적당히 털어내고 이게 눌려줄 때 여기서 다시 사놓고, 그 전략이에요. 자, 좀 지켜봅니다.
모비스가 조금 처지려고 하는데 자동차가 조금 주춤하네요 지금. 자, 오늘 만기일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까지 뭐 되게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셀트리움 잘 가요. 신한지주도 뭐 빠르게 다시 보합권 인근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코스닥이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코스피는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예상한다 그랬습니다. 가능한 한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좀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외국인이 현물을 좀 좀처럼 안 사주네요. 현대모비스가 조금 오늘 좀 빠지네. 이건 더 들어갑니다. 아직 던질 때 아니에요. 20일도 여기 밑에 있는데 던질 때 아닙니다. 셀트리온도 홀딩 가능하고요. 와, 셀트리온 이거 쌍끌이 들어온 거 봐봐. 야. 경농. 시리님, 딱 기다렸다가 약간 휘청하면서 밑으로 오면 또 담을 거예요. 그죠? 던지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거 이런 거, 괜히 던졌다 이런 생각 하시지는 않겠죠? 설마? 그런 생각하면 주식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던지고 난 다음에 미련 따위 딱 버려버려야 됩니다. 밑으로 쳐지면 다시 사줄게. 딱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 오케이. 딱 밑으로 딱 쳐지기만 해. 다시 사준다. 딱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절반만 던지고 절반 들고 갈걸? 그죠? 처음에 절반만 던지라 했잖아. 근데 아까 옆에 보니까 남북 경협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랬어요. 무슨 말이다? 남북 경협 지금 살짝 돌아섰는데 아까 전부 버렸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다 던지라 했던 이유. 이유 없는 행동 잘 안 합니다. 닥터케이는. 이유를 가지고 반드시 행동을 합니다.
저 LG생활건강 여기 안 무너지면 물이 없으니까 들어가라 그랬고, 삼성중공업 뭐 양호하고, 그죠? 외국계 많이 들어와. 삼성중공업 시리님, 삼성중공업 갖고 있죠? 대박님 반갑습니다. 시리님 돈 있다 없다? 돈 있으면 1번 빨리빨리. 야씨 기아차 좀 빠진다. 돈 있다 없다 빨리 1번. 돈 없으면 2번. 있다 1번. 아 잘해야 되거든. 자 기아차 전략 드립니다. 이거는 승부를 그런 겁니다. 볼린저밴드 상단이기 때문에 치고 갈 수도 있고 약간 눌릴 수도 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눌리면 지지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할 거예요. 20일과 60일. 이것은 물타기 아니에요. 저점 매수입니다. 분할 매수. 왜? 우상향하고 있는 이평선 지지권 사니까 그거 미리 염두에 둬 놓으시고요. 그죠? 신한지주. 그냥 그만. 휠라 코리아 가다 그대로 밀려버리네. 그죠? 산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냅두고. 일단 이거 플러스 났었어요. 자 지금 시장이 오늘 되게 혼조세거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동시만기일입니다. 선물 옵션 주식 선물 옵션 쿼드러플 위칭데이 내 마녀가 댄스 추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조금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누구 마음이다? 외국인 마음이에요. 이거 선물 매도 팍 때리면서 밑으로 꼭 때려버리면 밑으로 팍 빠집니다. 그렇다가 훅 들어올리기도 하고 오늘은 너무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비춥니다. 오늘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형님들 춤추는 거 그냥 옆에서 보조 맞춰야지. 형님들 이기려 들면 안 됩니다. 자, 큰 전략만 일단 드릴게요. 기아차, 삼성중공업, 현대모비스 여기 세 개를 상황 봐서 나중에 처리를 해야 돼요. 그죠? 세 개 다 던지지는 않을 겁니다. 추가 매수를 할 건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던지기에는 아직까지 위험한 구간까지는 안 왔어요. 지금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시리님 아시겠죠? 집 리모델링 다 됐습니까? 그럼 초대 한번 하시는 거예요? 거제도 한번 놀러 갈까요? 야, 필라 코리아 이거 단타 치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 위에서 밀리면 적당히 끊어내고 다시 올라타면 또 사고 팔고 할 줄 아는 사람만 해라고 이거 드렸다. 에드님한테 드렸다. 내가 딱 말씀드렸어. 언제든지 오케이. 그럼 회 사줍니까? 닥터케이 회 환장하는데 멍게하고. 아유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날이니까 조금 더 방송 한번 해볼게요. 방송 인원은 상당히 마음에 안 들지만 24분 이야 참 소중한 24분입니다만 그런 것 같아요. 자 방송 내용을 분석해보면 구독자가 65% 이상 시청을 한다고는 돼 있어요. 그럼 쉽게 말하면 핵심 팬만 보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죠? 좀 더 노력할게요. 안 보고 안 되게끔 안 보면 손해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 들게끔 제가 해야 되죠. 그죠? 제 몫입니다. 야 이게 저점을 조금씩 깨는 건 안 좋긴 하나. 그죠? 신척이 양은사. 아. 자, 거품을 좀 올렸는데 차가 약간 쉬네요. 그죠? 끝난 거 아니에요. 1% 빠집니다. 10% 아니에요.
내 몸집이 좀 많이 빠지는데 이건 좀 곤란한데. 제가 보기에도 쉬리님이 점점점점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롱 저도 보고 있었습니다만 분봉이 다 깨지니까 경롱 빠지는데 딱 이야기가 대본 나오잖아요. 벌써 주가 흐름이 이제 보통 사람 주식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보는 눈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을 겁니다. 본인이 느낄 거예요. 아 여기 깨지면 안 되는데, 아 밑으로 지금 처지는데, 그거조차 모르는 사람 천지예요. 정말입니다. 셀트리언님 반갑습니다. 한 번씩 시간 나실 때마다 인사해 주시네. 고맙습니다. 출퇴근길에 한 번씩 들으신다면서요. 교대 근무 하신다 그랬던가. 닥터킨 한 분 한 분 가족처럼 소중한 생각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있어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세율 있죠. 세율 허니 고고 우리 무료방 인원들이었는데 나갈 때 눈물 흘렸던 사람입니다. 시내에서. 그만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이다. 더 속된 표현 한번 써볼까요? 나 유료방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잘 꼬셔가지고 뭐 어떻게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 1도 해본 적 없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사람입니다. 헤어질 때. 오늘 휴일이다. 자동차 오늘 좀 시원찮네.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삼총사가 지금 다 1%대 하락입니다. 우리 차차차님이 현대차 청산한 거는 잘했는데 이제 모비스 기아차 이제 추가 매수 딱 해줬는데 오늘 사자마자 안 가네. 오늘 시장이 좀 시원찮아요. 거품 못 무네요. 안타깝습니다. 셀트리님도 그럼 셀트리온 들고 있어요? 들고 있으면 단가 얼마인가 남겨보십시오. 그럼 이야기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죠? 셀트리온 전략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알아서 잘 하시겠지, 만약 갖고 계시면. 제가 뭐 오래 봤잖아요, 그죠? 간간이 들어오시긴 합니다만, 그죠? 셀트리온에 대한 닥터케이, 전망에 대한 확률은 뭐, 잘 알고 계시겠지,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시원찮아요. 조금 시원찮은데, 야, 밑에 저점 깨려고 하고 있어. 요거, 요거. 그런데 갑자기 싹 들어올리죠? 요 깨는 척하면 어떻게 된다? 매도 막 들어오거든, 선물 매도, 풋옵션. 깬데이 해놓고 딱 들어올리면 이거 페이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깬데이 해놓고, 매도 팍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이거 들어올리면 위로 갈 가능성 높아요. 중요한 5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어.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이야. 깬데이 밑으로 깬데이 저점 하면 선물 매도 풋옵션 막 들어온다고요. 밑으로 처지는 척 해놓고 페이크 주고 위로 딱 들어올리면 그건 누가? 지금 크로스 나오고 있어. 그 상황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선물 싹 땡기면서 위로 쫙 땡겨버리면 위로 갈 가능성 높다고요. 아주 고급이에요. 고급. 지금 말씀드리는 게 코스닥은 비교적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면서 그죠? 위로 안정적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가 지금 방향성 찾지 못하고 하락 중인데 추가 하락할 것인지 아님 반드시도 넣을 것인지는 외국인 선물에 달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가는 비밀 됐습니다.
자동차가 조금 주춤해도 그죠? 개별 악재 아니에요. 이거 오늘 그냥 만기일이니까 지금 프로그램 매도 넣는 걸 아까 확인했는데 여러분들 이런 것도 확인해야 돼요. 기계가 팔고 있다고 그냥 그죠? 프로그램 매도가 뭔지 아시죠? 현선물의 차이에 의해서 비싼 쪽을 사고 반대입니다. 비싼 쪽을 팔고 싼 것을 삽니다. 선물이 비싸면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요. 자, 현물이 비싸면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프로그램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파는 거다. 그래 봤을 때 코스피는 코스닥은 잘 가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서 그래요. 기계가 사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현선물 같이 연동되는 거는 비차익 거래. 차익 거래. 현물만 움직인 거는 비차익 거래. 그래서 비차익 거래는 약간의 컨트롤도 가능하고 비차익 거래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다 이러면 메이저가 살려는 의지가 강하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그램은 딱 거기까지만 딱 아시면 돼요. 나머지는 크게 알 필요 없습니다. 현재 2100을 깨는 척 하다가 일단 수도하고 있는데 그죠? 여기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지금 상당히 중요해요. 밑으로 확 깨면 곤란합니다. 오일선 깨지면서 밑으로 처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하고 오늘은 만기일이기 때문에 깨는 척 했다가 쑥 들어올리기도 하고 여러가지 변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십시오. 현재상 되게 안심할 만한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되게 위험한 상황도 아니니까 너무 뭐 매도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조금 더 관망하시라 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하죠. 자,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들 비교적 양호입니다. 자동차 관련 오늘 조금 현재 약세 보이고 있고 나머지 뭐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군은 비교적 양호하니까 관망 좀 해보셔라. 그리고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성 크니까 관망하는 자세가 중요하겠다. 나중에 상황 봐가면서 중간에 스팟 방송을 한번 하든 아니면 스팟 방송 하기 좀 힘들 것 같은 생각 듭니다. 자, 여러분들 마무리 할게요. 방송 내용 괜찮다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 놓으시고요.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자, 별풍선하고 같은 겁니다. 닥터K 방송 때문에 많이 도움됐다 생각하시면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광고 스킵하지 않고 봐주시는 것도 닥터K 후원해 주시는 거예요. 광고 수입 1,000원밖에 안 올라옵니다. 농담 아니에요. 하루에 1,000원 올라옵니다. 1,000원 목 터지라고 1시간 2시간씩 방송하는데 그죠? 광고 스킵하지 말아주시기를 권유 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주식 상처부 탈출 팁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해 보시죠. 나중에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 많았습니다.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